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안동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대구에는 오늘로 열흘이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낮 기온은 폭염경보 수준까지 올랐던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온열질환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폭염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 역점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국정운영 과제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경북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눠집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분야별 487개 실천과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 그리고 지역공약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국정과제와 혁신과제는 경상북도 역점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치매 예방타운 등이 그런데 향후 국가 사업화 전망이 밝습니다. 지역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공약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반영됐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 8개 사업과 대구 전북과의 상생사업으로 SOC 4개가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부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해 발표된 국정과제를 분석해서 경상북도의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운영과제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전략 프로젝트가 담길 예정입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이 정책화돼서 실행하는 각 정부 부처에 이제 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략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된 만큼 경북의 새로운 미래 동력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공약해온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인 탈원전 정책이 담겼습니다.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로드맵은 물론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다양한 실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100대 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진 이후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탈원전 정책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새롭게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감축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미 탈원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원안위는 기존의 원전 전문가 위주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이 크게 변화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탈원전으로 부족해지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주요 산업기기의 에너지 최저 효율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탈핵을 강력히 요구했던 반핵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또 고무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원전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중단 없는 실행 계획들이 계속 수립이 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100대 과제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원전 제로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안동댐 상류 물고기 폐사 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폐사 다음 날 중금속 검사를 맡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뢰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다른 기관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에 물고기가 떠오른 건 지난 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동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어병 및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그제 중금속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산과학원에 맡긴 시료가 부패해 분석 불가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산과학원은 분석 의뢰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원은 시료도 중금속 분석 의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후 시료를 보낸 다음 적극 분석에 협조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분석 의뢰 기관이 수산과학원이 아니라 경북어업기술센터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중금속은 빠지고 어병 분야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척한 셈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중금속 검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기관은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를 중단하고 시료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분석을 의뢰한 게 아니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체 분석 형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금속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도 수행되지 않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중금속 분석을 맡겼습니다. 안동댐 폐사 물고기는 지금도 하루 500여 마리가 수거돼 13,40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형 사고인데다 원인 규명은 극도로 민감하지만 정작 주무기관은 엉터리로 일처리를 하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역별 현황과 역점 사업 계획을 알아보는 안동 MBC의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주의 한복진흥원 건립과 가야사 연구복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일 상주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부시장님 이제 한류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상주시가 이에 걸맞춰서 한복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들 우리 상주는 옛부터 이제 누에 꽃이에서 뽑은 네. 명주 실로 최고급 전통 옷감인 명주를 생산하는 고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류에 화학적 소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얇고 가는 명주 실로 짠 부드러운 촉감과 또 천연 섬유로서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색감과 빛깔은 다른 어떤 의류 소재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주의 우수성을 되살려서 한복 산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한복과 명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한복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한복진흥원은 크게 이제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관, 전시홍보관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8,14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네,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한복진흥원의 추진 현황과 또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 한복진흥원 건립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을 마치고 실시 영역 설계를 영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95억 원의 이제 국토비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12월 달에 그 첫 사업을 뜰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23억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건축물 등을 준공을 하고 2019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한 잠수하권총사업장, 명주박물관, 또 명주테마공원 등과 함께 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시와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오 양장산업과 또 명주산업 융복합특화단지 조성과 연계를 해서 한복산업이 우리 상주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주하면 한복에 떠오를 정도로 네, 대표 상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 들어서 이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상주는 고령가야 이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상주 함창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고령가야 왕릉과 또 오봉산 고분군 남산고성 등 가야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새 정부의 가야 문화 복원 사업 추진에 발을 맞추어서 금년 8월 중에 영훈합 17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 문호권 시장 군수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국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우선 가야 문화재 발굴 사업을 펼치고 연구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 고년가야 역사를 재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일 상주 부시장과 상주의 한복진흥원 건립과 가야사 연구복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보충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훈련과 경기 일정 때문에 수업에 빠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인 e스쿨을 통해서 수업 결손을 보충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운동부가 있는 도내 69개 초중고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고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로 창단된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가 2년 차례 맞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천사 오케스트라는 도내 지역 아동센터와 양육시설 어린이 309명으로 지난해보다 단원을 2배 이상 증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경북 전남 오케스트라 협연, 정기 연주회 등 매달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천사 오케스트라는 저소득 가정과 양육시설 아동 중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창단됐습니다. 네, 조선시대 민간 기록물을 번역해 소설가나 영화 감독에게 이야기 소재로 제공하는 사업이 활발한데요. 국학진흥원이 10년 넘게 수집해온 조선 양반들의 일기 3천여 점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조선 양반들의 일기를 번역해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달의 주제는 귀양살이. 당시 죄인들은 유배지가 결정되면 알아서 유배지까지 이동했고 비용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는 사극의 장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배지의 생활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복귀 가능성이 있는 관료 출신에게는 수령이 집과 노비까지 제공한 반면 동량으로 근근히 연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소재들의 출처는 국학진흥원이 수집해온 조선 양반들의 일기 3천여 점입니다. 이야기 소재를 주제별로 묶어 제공하면서 소설가, 작가, 영화감독 등 창작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판결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시의성이 맞는 주제들을 선정하고요. 그와 연결된 재미있는 뭐 만화로도 만들어주시고 에세이로도 써주시고. 지금까지 구축한 창작 소재는 무려 3,700여 건. 조선시대 일기 200권이 번역돼 여기에 활용됐는데 번역을 기다리는 일기가 또 3,000권 가까이 돼 이야기 소재의 목마른 창작자들의 오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 안전체험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 안전체험 교육은
지진과 지하철, 연기로 인한 대피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량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돼 지난 5년간 7만 4천여 명이 체험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방학과 공휴일에는 도내 주요 행사장에 차량을 배치해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경북에 가장 많지만 적법화율은 4.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1만 400여 곳이지만 지금까지 499곳, 4.8%만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쳤고 1,800여 곳은 건축물이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에는 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있을 행사 안내입니다. 7월 영주아카데미가 저녁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리고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가 오후 2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있습니다. 한연홍 상주시연합회 어울 한마당이 오전 9시 30분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2017 코리아오픈 국제장애인 탁구대회가 문경체육관에서 개막합니다. 예천군 복싱협회 창립총회가 오후 6시 반 웨딩의 정당에서 있습니다. 네, 문경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3만 4천여 건에 38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 2억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올해 다가구 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66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8월 중순까지 농촌체험 휴양시설에 대한 화재와 위생, 노후 시설 노후화 등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과 관광농원 5곳, 민박 53곳 등으로 화재와 가스, 전기,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안동시는 위험요소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보수조치 등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휴가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개간 허가를 받지 않고 밭이나 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주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안동시는 산지관리법이나 타 법령상의 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벌써 대구에는 오늘로 열흘이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졌고요. 낮에는 어제 폭염경보 수준이었던 35도보다 2도가량 더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여기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온열질환이나 열사병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송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3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고요.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낮 기온 35도, 구미 36도 예상됩니다. 오늘 안동의 낮 기온 35도, 예천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폭염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